누가 귓속말로 번호 뿌려요? 뭔 귓속말로요? 뭐 무슨 번호로 뿌렸다는 거야? 내 개인 번호를 누가 뿌렸다고? 그거를 캡처해갖고 보내줘. 난 걔들 고소해야겠다. 그거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여러분들한테 귓속말로 뿌린 사람 아이디랑 그 캡처 그거 해갖고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아이씨 씨바 새끼가 장난하나 이. 미친 새끼네. 제가 메일 주소 써드릴 테니까 여기로 좀 보내주세요. 아니 내가 쓰고 있을게. 예, 스샷 좀 찍어주세요. 예. 이거로 좀 보내줘. 미친놈 아니야. 예. 내가 봤을 때 돌고래보다 지능 낫다, 그 새끼. 아니, 숲TV 자체가 개인 정보로 들어와서 채팅을 치게끔 돼 있는데, 폰 번호까지 인증 다 받아야 방에서 채팅도 치고 할 수 있는 건데 진짜 지능 났네. 인간의 지능이 아닌데 이거는. 쪼성모네, 쪼성모. 진짜 지능 낫다, 근데. 지능 개같이 낫네. 지금 방송 보고 있을 텐데, 쪼성모. 간단하게 벌금형으로 끝날 거야. 근데 이제 가서 조사 받아라. 벌금형이겠지만 너는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될 거야. 스샷 왔고요. 요거 다른 분들도 좀 있나요? 예. 한두 명한테 한 게 아니면 이게 더 크거든요. 예. 닉네임 조성모. 제 아이디 좀 나한테 매체으로 보내줘봐.
지금 너 비로그인으로 보고 있을 텐데. 너 합의 없고, 그, 비로그인으로 지금 보고 있을 텐데, 각종, 뭐, 너가 한 짓 관련해갖고, 뭐, 네이버 로톡 상담하고 개지랄 떨면서, 며칠 네 시간 보내면서, 최대한 네가 네 상상으로, 최소한의 처벌, 어? 뭐, 무혐의 처분, 희망 고문하면서 몇 날 며칠 보낼 텐데, 너는 딱 기다려라, 어? 이게 네가 개연성 없이 아무 번호나 보낸 게 아니라, 내 핸드폰 번호를 갖다가 방송 보고 있는 시청자들한테 전화 데이트 하고 싶나요? 하고 내 핸드폰 번호 갖다가 귓속말로 보냈지. 의도가 다분하지. 어? 개연성 없이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방송에서 전화 데이트 할 거라고 내가 얘기했었지. 근데 내 핸드폰 번호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방송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귓속말로 보냈지.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해봐. 뭐 DC까지 들어가갖고 고소갤러리 이런 데 들어가갖고 저도 모르는 애들한테 그냥 막 물어보고 상담해봐. 공연성이 없으면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네 스스로 법률적인 방구석 지식 뽐내면서 그러고 계속 위안 삼고 있어봐. 니는 업무 방해죄는 적용이 안 돼요, 사실. 예. 업무 방해라는 거는 네. 내가 방송을 못하게끔 만드는 확실한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돼. 업무 방해가 진짜 어려운 거야. 업무 방해라는 거는 장사를 하고 있는 식당에서 갔다가 아예 장사를 못하게끔 물건을 때려 부수고, 사장의 목을 조르고, 막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업무 방해는 안 되고, 개인정보 유출죄가 돼. 이거는.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 내가 괜히 뭐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니는 벌금형이지. 지금 방송 보고 있을 텐데. 가짜는 지식으로 계속 위안 삼고 혼자서 계속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어봐. 그러다가 이제 바로 집구석으로 소환장 날라갈 거다. 비슷한 사례 보니까 한 50에서 200 정도 때려 맞. 비슷한 사례 찾아보면은 뭐 저도 아니야라고 한 사람도 있고 뭐 벌금 50에서 200 정도 받는 사람이 있고 한데 나는 필히 너가 벌금 50에서 200까지 벌금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네가 아마 초범이니까 감경되기도 하고 그렇겠지만은 처벌 자체는 피할 수 없을 거다. 어쨌건 뭐 범칙금은 내야 될 거야. 운영자에서 요사랑 과거 채팅친 이력 이런 것도 혹시 다른 사람한테 전달될 수 있는 회원 탈퇴에도 그 기록이 3개월 내내 남는다. 비로그인으로 보고 있는 이 못나나. 응? 그 로그가 다 남는데 여기서 뭔 짓을 한 거야. 단순하게 나한테 쌍욕 박는 것도 아니고. 그 지능이 진짜 떨어진다. 아니. 근데 이제 네가 피해가는 방법은 딱 하나지. 너가 약간 그 진짜로 좀 불편한 좀 케어를 받아야 되는 친구라면 법이 너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하겠지만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 너가 이제 뭐 우울증을 앓고 있고 뭔가 신경정신과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좀 뭐 그런 이제 정신적인 병력 뭐 조울증 뭐 우울증 그리고 뭐 조현병 뭐 이런 거 갖고 있는 게 아니면
걔네들한테는 사실 그런 법 자체가 무슬모야. 근데 그런 게 아니면 너는 이제 그냥 무조건 처벌이라고 봐야지. 예. 미성년자도 마찬가지야. 일단 전마 블랙 걸어라. 진짜 바보네. 아씨. 아 잠깐 블랙 아직 안 했지? 안 했어요. 야 너 잠깐 들어와 봐봐. 너 잠깐 들어와서 네 왜 그랬는지 한번 물어보자. 아 나 진짜로. 아니 고소는 고소고 한번 물어보자. 대면을 해보자. 초딩이라도, 아니, 초딩은 아니고, 이제, 촉법소년이면 어쩔 수 없고, 내가. 촉법소년이 아니고, 이제, 그냥, 이제, 청소년이면은, 이제, 고등학생 정도, 그 이상이면은, 와서 무조건 조사는 받아야 돼. 얘 이름, 닉네임 뭐였지? 조성모? 조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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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시는 걸로라고. 아. 아니 잠깐만요. 그 닉변했네요 또. 닉변하면 뭐 달라지나요? 다른 사람이잖아요. 김사랑랑으로 닉변했습니다. 아 김사랑랑으로. 네. 김사랑랑으로 닉변. 김사랑랑 들어와라. 네. 닉변을 하시면 뭐 그저 뭐 신분이 바뀌나요? 전 전 조성모. 현 김사랑랑. 현 김사랑랑 들어와라. 메일 주소 지어봐. 너 내가 딱 1분 줄게. 기싸움 하려고 하지 말고 1분 안에 들어와라. 딜레이 생각해서 10초 줄게 더. 시작. 로그인하고 빨리 들어와라. 이거 안 온다고? 한번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날린다고? 얘 안 왔어. 그래.
그 길로 가라. 그 길로 가. 기억 삭제하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안 걸리겠지. 아, 세뇌 중인가? 닉 바꾸고 그 네이버에서 최대한 자신하게 유리한 사례로 약간 최대한 자신한테 유리한 상태로 이제 자아를 계속 바꾸는 거. 없었던 일, 자고 일어나면은 없었던 일로 자신의 기억에서 삭제시켜 버림. 알리바이 만들고 있네. 지금 저기 라면 끓여가지고 그 시간에 라면 끓이고 있었는데 알리바이 만들려고 라면 끓이러 갔네. 처음에 불안에 휩싸여서 처음에 이 불안감 때문에 구글이랑 DC랑 네이버에 개인정보 유출로 검색 존나게 해갖고 네이버 지식인 같은 데 나온 어줍잖은 그런 똑같지도 않은 사례들 판례들 싹 다 검색해서 보면서 자기 위안 삼으면서 자기한테 좀 좀 이제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들은 자기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아, 아닐 거야. 나는 이 정도는 아니지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초범이기도 하고 번호 하나 잘못 써가지고 그 사람이 유출됐다며 저에게 개인정보 유출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거기다 글 올리는 새끼들도 최대한 자신의 죄를 어떻게든지 그 경감시켜갖고 그렇게 올린단 말이야. 누가 봐도 유출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채로 내 핸드폰 번호를 한 명뿐만 아니라 적어도 지금 세 명한테 유출을 했어. 귓속말로. 유도가 너무나도 그 의도가 너무나도 드러나는 부분인데 끝까지 너는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정신승리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 아이디 내가 안 썼다고. 해킹 당한 것 같다고. 내 IP 로그 다 남죠? 아니 아이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실명제인데. 와. 그 지금 현 김사랑랑 전 쪼성모라는 친구한테 제 핸드폰 번호 귓속말로 받으신 분들 계시면 최대한 많이 더 필요하거든요. 증거가 더 지금 증거 하나밖에 없는데 좀 더 캡처해서 더 보내주시면 저 친구 범칙금 내게 하겠습니다. 나라의 세금 벌금. 빨간 줄 그건 내 알바 아니고 나라의 세금 50에서 200까지 낼 수 있게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그 합의금에 관심 없습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요걸로 유튜브 각을 재지도 않습니다. 쪽지로도 보내주셔도 맞아. 저한테 쪽지로 보내주세요. 쪽지도 괜찮습니다. 이게 두 명이 세 명 되고 세 명이 네 명 되고 그러면 너무 빼박이라서 일사천리로 끝납니다.
뭐 돈 없으면 벌금 낼 돈 없으면은 그 사회봉사를 한답니다. 사회봉사. 예. 사회봉사를 한다고 하네요. 그 시간 동안. 예. 약간 노역이랑 같은 개념으로 사회봉사. 노역은 아닙니다. 예. 노역형은 아니고 법이 개정됐어요. 예. 아, 쪽지 많이 왔네. 어, 전대하고 싶어요. 이거 왔네. 조성모 캡처본이요. 예. 코트 전대 번호. 어, 제 번호 다 찍혀갖고 나네. 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 보세요. 이렇게 왔어요. 어. 담배 한 대만 피겠습니다. 예. 원래 이게 자기가 빼박인 상태에서는 현실 부정 단계에 들어가요. 비겁한 인간일수록 현실을 마주하지 않고, 예, 얘는 진짜야. 내가 보기에 닉변까지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든지 피해지겠지, 피해갈 수 있겠지. 예, 현실 부정 단계. 나중에는 자기 세뇌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그래가지고 나한테는 없던 일로 만들어. 자기 전에 그렇게 자기 세뇌시킨 다음에 자고 일어나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려고 이제 스스로 약간 몰입하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수사관한테 연락이 오면은 다 깨져요. 아, 근데 보통 이제 그, 저, 고소를 당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 사람이. 어,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지. 근데 이제 고소하겠다라는 뭔가 고소각이 잡히고 나면 이제 자기 지역 전화번호로, 그러니까 여긴 인천이거든요? 근데 032예요. 근데 032 앞번호로 뭐라도 오잖아요? 그러면은 심장 두근거리고 그 정신적인 고통이 좆되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얘는 마음고생하지. 예, 얘한테 제 번호 받으신 분들 계시면은, 예, 쪽지로 다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근데 이 새끼 진짜 악질이네. 왜냐면 지금 4명한테 왔어 벌써. 이 새끼 존나 악질이네. 5명 넘게 보냈단 얘기야.
비겁한 새끼야. 지가 전화해가지고 지가 나한테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남한테 그거 시켜가지고 구경하려고 방송 이제 내가 화나고 성질내는 모습 보고 싶어가지고. 아, 이 새끼 악질이네. 아무튼 뭐 이거는 제가 그 휴방할 때 짬내서 예 인천 서부경찰서 가서 사이버 수사대에 가서 제 시간 다 할애해서 2시간 내지 3시간 할애해서 가가지고 저 경찰서 바로 앞에 맛집 있거든요. 어죽집. 오랜만에 거기 가서 랄프랑 같이 어죽이나 한 그릇 때리고 거기 가서 어죽이나 한 그릇 때리고 그러고 스근하게 경찰서 가서 예 있던 사실 다 뽑아놓고 예 매뉴얼대로 고소 넣고 그러고 카페 인증하겠습니다. 예 너무 빼박이라서 너무 쉬워요. 예 어 맞아. 고소장 그 집에서 써가지고 딱 사인해가지고 제출만 하면 돼요. 그리고 조사하러 오라고 하면 그때 가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저희가 어중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 뭐 지금 싹싹 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 네. 뭐 내가 전마한테 뭐 합의금 받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네. 심하잖아. 근데 또 부모님한테 올 수는 있어. 보통 부모님들이 아 진짜 자식 관리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예, 그 방송 하시는데 피해를 드려 죄송합니다. 그 되게 정중하게 어른의 사과가 와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저 애가 철없이 한 행동인데 나중에 뭐 취직도 해야 되고 아직 대학교도 졸업 못하고. 지금 이런 앤데 못난 자식이지만 제 자식이라서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선생님. 내가 선생님 소리를 그 항상 피해자 부모님들한테 들어. 근데 심지어 다 큰 성인 24살 25살짜리 애들도 애새끼들도 부모님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어. 예. 아무튼 난감하죠. 난감하고 뭐 거수 취해달라고 취하해달라고 뭐 합의금으로 뭐 이렇게 약소하지만 항상 들어간 단어들이 있어. 약소하지만 선생님 뭐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저자세로 부모님들이 나오시는데 예 때에 따라서는 그냥 아휴 씨발 애새끼 진짜 아휴 님 부모님 때문에 니는 진짜 한번 봐줬다 하고 넘어가는 케이스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은 예. 아닌 거는 부모님의 태도가 별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경우에는 안 봐주죠. 예. 진짜 그래요. 그렇다면 더욱더 아드님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 어른들은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진짜 이해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죄송하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되게 민망하고 죄송하지.
근데 진짜 냉정하게 보면은 그 부모님이 무슨 죄야? 자식 새끼가 병신이라 그런 거를. 뭐 내 승질 같아서는 내 진짜 신기 건들고 나 괴롭히고 막 이런 게 너무 과하면 그 진짜 부모에게 죄가 있다면 싸질러 놓은 죄겠지만은 싸질러 놓은 건 사실 죄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게 될 줄 알고 키웠겠냐고. 부모 입장에서는 애 새끼가 완전히 탈선하고 엇나가는 거는 자기의 책임인 거고 자기의 선택인 거야. 그 부모가 교육 잘못 시키고 뭐 이런 게 어딨어. 그냥 지가 병신의 삶을 살고 싶어서 살게 된 건데. 아, 나 어쩔 수 없다고 봐, 이거는. 부모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나 그래서 연좌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오늘 담배를 많이 펴가지고 제가 지금 좀 치석이 많이 쌓였는데, 양치를 좀 하고 전대를 해도 될까요? 예, 죄송합니다. 아, 제가 진짜 치석 너무 많이 쌓인 느낌 뭔지 알죠? 예. 이거 랄프야. 네. 저 화장실에서 네. 형 샤워 그 샤워실에 네. 그 칫솔이랑 치약인데 그냥 치약만 좀 묻혀 물 좀만 묻혀 갖고 와라. 나 싱크대에서 이빨 닦고 그러고 방송하게. 양치 좀 하고 그러고 방송 계속 하겠습니다. 예. 네. 커담 조졌지? 아까 저 치킨 먹었지? 치킨 먹고 커담 조지면 치석 뒤집니다, 이거. 뭐야 이게? 예? 랄프야. 예? 아, 너 이게 여지껏 내 치약, 내 칫솔로 알고 있니? 좀 몰라요 형 칫솔이 뭔지. 이거 혀 닦는 거야. 미친놈 아니야? 아니 이런 칫솔이 어딨어 여러분들? 아니 이런 칫솔이 어딨어? 예? 칫솔 칫솔. 아니 저런 칫솔모의 형태를 가지려면 내 치아가 카피바라 정도는 돼야 돼. 근데 지금 야 어떻게 칫솔이랑 이거 저 백태 닦는 거 저 구분 못하네. 혀 클리너랑 내 거야. 아니 이게 근데 칫솔 꽂이 안 꽂혀 있고 이게 칫솔이지. 아니, 욕실 옆에 떨어져 있는데 이게 뭐 칫솔인지 아니면 뭐 청소할 때 쓰는 칫솔인지 뭐 나는 샤워할 때 이빨 닦아요. 겨드랑이 닦는 데 쓰는 나 같은 사람 있죠. 아니, 칫솔이 이거 칫솔 자리에 있어야 칫솔이지. 이거 청소용이지. 제가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거. 동그란 혀 클리너를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칫솔 묻혀 갖고 와가지고. 저도 의아했다니까. 이런 칫솔이 있나? 형 뭐 이런 걸로 이빨을 닦나? 아, 멋있네. 그 조금 깔끔 많이 떠시는 분들 아실 거야. 샤워할 때 이빨 닦아야 더 상쾌해. 예. 오케이.
그 화장실이 두 개라서 누구 건지 몰라요. 알자 이 좀. 칫솔 모르잖아요. 알지. 칫솔모가 동그랗게 생긴 거랑 이제 길게 생긴 거랑 혀클린 안 써봤나? 앉아 있어라. 잠깐만. 아, 저 이거 좀 이빨 좀 닦고 올게요. 그냥 화장실을 갔다 오세요. 아니야, 여기 빨리 닦고 빨리. 싱크대.